자, 유한타증권에서는 2020년에는 소비에 좀 주목해보자. 그렇습니다. 예,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 두 개의 바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적이 그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그 채권 시장 공사채 수급 부담은 없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 신용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신용 스프레드는 연말까지 좀 좁혀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중에 자금이 돌아가는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뭐 경제가 나쁠 리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 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와 소비의 관계를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금리와 소비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실제로 소비와 금리 그리고 이자 비용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자 비용 증가율과 소매 판매액 지수 중 불변 지수의 증가율 관계가 존재한다. 두 개가 이제 그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자 비용 증가율이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그렇죠. 이자 비용이 낮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나서 6개월 이후에 본격적인 소비 증가가 발생한다. 타임 렉이 시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중금리와 소매판매 관계, 저축금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저축과 소비 두 가지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금리가 낮아진다면 굳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시 소비, 어려운 얘기예요. 단어가. 저축금리는 신규보다 기존 저축에 대한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국가소득 수준이 낮은 수준의 과거에 비해서 현시 손해를 보이는 이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금리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아무튼 시중금리와 소매 판매가 이 저축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대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결론을 좀 보면요. 낮아진 금리에 대한 효과를 누릴 시점이 됐다.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8년 12월부터 2% 미만의 수신이 급격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이죠. 2019년 11월 현재 2% 미만의 수신 비중은 전체 수신의 99.5%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저축하기보다는 그냥 소비를 해보자 이런 쪽이 되겠죠. 적용받는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출금리까지도 좀 내려와 준다면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 쪽으로 이어지는 효과들도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는 소비를 땡긴다. 특히 더 좋은 것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 좀 땡겨서 하는 것도 뭐 할부 이런 거 근데 모두가 다 빚장이라서 할부까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